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의 순서상 AB의 개수를 구하시오. 기역 AB의 제곱의 합은 AB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의 합은 대문자 A 되고 AB의 세제곱의 합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의 합은 A 플러스 B의 B배 이다 되어있죠. 그러니까 A-B네. 그럼 여기서는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누게 되면 B는 A 플러스 B분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죠. 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죠. 요걸 A 플러스 B 하고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이게 A 플러스 B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죠. 자, A 마이너스 B 해봅시다. A 마이너스 B는 A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. 있고 이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죠. A 제곱 B 제곱 사라지고 는 AB가 되네. 는 48입니다. 자, 자연수 왜 곱으로 일중이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소리죠. A하고 B가 있으면은 곱해서 48이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48.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 2. 2는 4, 2, 4, 8. 3. 3은 3, 3, 6, 18. 4. 4는 4, 4, 2, 8. 5. 6. 6, 8이 48. 그럼 또 이제 뭐 8, 6이 48. 이래죠. 그죠? 거꾸로 이제 또 되잖아요. 그죠? 12, 4. 이래 되고, 그 다음에, 16, 3. 24, 2. 48, 1. 이렇게죠? 순수상이니까, 뭐, 순수상, 예를 들면, 1, 48, 1 되는 거, 그죠? 이거 2, 24. 이래서 쭉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몇 개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10개입니다. 10개가 됩니다.